그래프가 있겠지, 이렇게. 네. 요게 가까울까? 요게 가까울까? 고민돼. 그건 알 수가 없는, 해봐야 되는 거지. 만약에 지금 이게 널쩍하다면, 생각보다 이렇게 널쩍하다면, 여기 가까울 수 있는 거고, 뾰족하면 어떻게 돼? 아니, 반대구나. 널쩍하다면 여기 가까운 거고, 뾰족하다면 이게 가까울 수 있는 거잖아. 네. 그래서 모르니까 얘를 t, 얼마. t 제곱. 이렇게 놓고, 거리 공식을 쓰면 되겠지? 네. 이게 q가 되겠지. 그래서 pq 제곱을 먼저 구하는 거지. 이 4차식이 나와버린단 말이야. 응? 네. 그래서 이걸 풀면 사실은 미분을 써야 되거든? 미분을 써야 된다고. 그래서 이거를 약간의 스케일을 t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 있겠지. 그럼 t 플러스 1의 제곱을 라지 x로 놓을 수 있어 없어? 있어요. x는 양수지. x 빼기 2분의 1의 제곱에 4분의 3 나와 안 나와? 나와요. 그러니까 최소 값은 2분의 루트 3이 나와가는 것을 알 수 있지. 오케이? 네. 이게 0일 때니까. 아. 그러면 t 플러스 1의 제곱이 얼마일 때? 2분의 1일 때지. 네. 그럼 t 플러스 1이 루트 2분의 1의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니까. 아. 그 t는 어차피 필요 없잖아? 네.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라는 것은 이 마이너스 기준으로 해서 이 길이가 루트 2분의 1, 루트 2분의 1, 여기라는 거지. 그래서 네.